네, 안녕하세요. 윤균 작가입니다. 오늘은 여기 또 삼청동에 도로시 살롱이라고 전시가 있어서 왔는데 여기만 펄쩍 치고 한 세 번째 온 것 같아요. 여기 작가들이 참 좋은 작가들이 많은 것 같은데 어느 새로운 전시니까 또 새로운 마음으로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윤균 작가입니다. 예, 김건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의 작가 김건일 작가를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그냥 그 전시 있잖아요. 네. 그 오늘 타이틀이랑 좀 약간의 어떤 내용 좀 설명해 줄 수 있는지. 네. 네. 이번 제 개인전에 제가 사용하고 있는 전시 타이틀은 가고 오고 오며 가며라는 타이틀인데요. 왕래에 관한 이야기고요. 그렇죠. 그 왕래는 네. 이제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주로 마음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주변 딱 보면 이제 어떻게 약간 풍경? 네. 풍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거기에 뭐 특별한 어떤 제가 풍경을 쓰고 있는 이유는 저는 풍경 그 자체의 목적이 있진 않고요. 풍경을 통해서 심리적인 혹은 의미적인 것들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요. 네네네. 풍경 혹은 숲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대략 무엇인지는 알고 있지만 그렇죠. 네. 사실 뭐가 있는지 모르거든요. 그 안에 뭐가 살고 있는지 뭐가 자라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어요. 그 형상이나 이런 것들이 기억 혹은 마음과 닮아 있어서 저는 숲을 통해서 기억이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되게 숲을 많이 보시고 자랐었나요? 네, 제가 사실 촌동네에서 태어나가지고요. 고향이 어디시죠? 네, 저기 충북 괴산입니다. 아, 괴산이요? 예. 저도 좀 지방이라서. 아, 예, 예. 그러면 대략 작품 좀 이렇게 보면서 설명해 줄 수 있는지. 네, 일단은 여기, 아, 여기요? 예, 이 작품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네. 이 제목이 비 그친 여름이네요. 네, 비 그친 여름이고요. 제 작품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네. 하나는 이제 숲을 그리고 있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숲 안에 들어가서 풀들을 이제 그리는 그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은 오버랩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미지가 하나 있고요. 네네. 그 외에 다시 또 이미지 하나를 더 그려서 두 가지가 겹쳐 보이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아, 여기 약간씩 조금씩 보이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은 네네. 이렇게 넓은 이파리들이 사이사이에 비치듯이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네네네. 그 오버랩 방법을 이용을 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전에 있던 풀과 그 자리에 그 다음에 자란 풀들 두 가지를 겹쳐 그린 거예요. 보면 오일 페인팅 같은데. 네네. 오일은 건조 속도가 느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물감을 한 색깔을 다 발라놓고 닦아내면서. 아, 닦아내는. 아. 그래서 1차로 잎을 하나 그리고요. 네네. 다 말린 다음에 다시 물감을 다 덮어요. 네. 그 다음에 다시 또 닦아내면서. 아, 그럼 밑에 이제 있던 것들이 보이게 되죠. 아. 레이어가 보이게 되면서 아. 하는 방법이고요. 그 순간 상당히 중첩된 느낌들이 좀 네. 오묘하게 느껴졌거든요. 처음 그림 봤을 때는 그냥 네. 아 그냥 단순하게 참 그리기가 어려운데 막 이렇게. 네. 유심히 보다 보면 작업 밑에 깔려 있는 레이어가 보이게 될 것이고요. 원래는 제가 이런 이미지를 다 한 번 가득 채웠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조금 더 공간이라든가 여백 그런 것들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공간을 이제 좀 더 선량하게 됐고 그 공간에 비가 내려서 그친 약간의 물방울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공간을 표현함으로 해서 좀 더 이렇게 그 여름의 싱그러운 느낌 아. 그리고 비가 온 다음에는 뭔가 개운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 레이어 속에 이렇게 숨겨져 있는 의미들이 어떻게 뭐 또 처음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과 네, 예. 이게 좀 다른 건가요? 예, 제가 예전에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풍경 스케치를 하고 다니던 중에 스케치와 사진을 같이 찍었던 장소가 있었어요. 근데 한 2, 3년 뒤에 제가 사진을 정리를 하다가 보니까 같은 장소인데 다른 풀들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저한테 충격이었어요. 제가 알고 있던 그 장소에는 그 풀이었는데 아. 저는 그걸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자만이었거나 혹은 오류가 많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좀 느끼게 됐었고 아. 좀 많이 반성을 했던 시간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 작업을 한 게 거의 한 지금 8년 정도 됐습니다. 아, 이 겹친 작업들이? 예, 오버랩 작업은 그렇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작품 한번? 네, 다른 작품은 네. 이쪽으로 오시면 이제 이 두 작품입니다. 아, 이 두 작품이요? 예, 이번 전시회에서
제목이 가고 오묘. 예, 그리고 여기 이제 오묘 가면입니다. 아. 예. 요 두 작품은 좌우가 대칭이에요. 같은 장소입니다. 원래는 이 장면도 네. 사실은 제가 이제 연출한 장면이에요. 예. 어떤 특정한 장소는 아니고 네네네. 제가 이제 기억에 남아 있는 풀들 또는 산의 모습들, 풍경들을 이렇게 조합조합을 해서 만들어낸 거고. 네네네. 이번에는 이제 약간 인공적인 부분의 그 풀장 같은 그렇죠. 그런 공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약간은 좀 자연적인 부분과 인공적인 부분의 어떤 그런 이질감을 좀 주고 싶어서 이런 공간을 연출을 했고요. 이 장면을 그대로 이제 이렇게 좌우로 대칭을 시켰어요. 네네. 가고 오며 오며 가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말의 대꾸가 있잖아요. 작품도 약간은 좀 그런 뉘앙스로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내가 한 장소나 어떤 공간에 가게 되거나 다시 또 돌아오게 될 경우에 내가 갈 때의 풍경과 올 때 풍경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사실은 색감부터 또 다르잖아요.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 어떻게 들어갔을 때 예. 그러니까 여기 이 수영장 같은 건가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좀 벌어진 수영장? 예, 맞습니다. 예, 그런 느낌들인데 예. 약간 좀 저는 어릴 때 좀 무서웠었어요. 미지의 색을 들어간다는 것도 있지만 사실 그래서 잘 안 들어갔어요. 들어가면 못 나올 것 같은 어릴 때 기억들이 좀 생각나가지고. 네. 그러니까 저랑 비슷한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네. 어릴 네. 때는 제가 살던 동네는 이렇게 산과 이제 숲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던 촌동네다 보니까 아, 네. 이런 구멍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사실 무섭죠. 어릴 때는 잘 모르니까. 네네. 근데 용기 내서 한번 들어가 보면은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지게 되고 그렇죠. 그 안에 또 재밌는 것들이 있어서 네네. 어릴 때 그런 감성이나 그런 것들이 커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주로 숲이나 나뭇잎들만 있었는데요. 이제 언제부턴가 바람이라든가 물 그 다음에 이런 어떤 공기의 흐름 그런 것들을 조금 조금씩 작품에 이제 추가로 넣게 됐어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네네. 저는 주로 작업을 할 때 좀 많이 반성하는 스타일이에요. 아.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 내가 주변에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지 내가 혹시나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약간 회개를 하시는 예, 그러니까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그림이 이렇게 종교 같은 느낌도 아, 그러니까 완성을 하고 나면 뭔가 개운하고 뿌듯하고 개운하고 아. 뭔가 이렇게 확 내려간 느낌도 들고 아. 또 다른 숙제를 얻는 느낌도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물이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반성의 의미일 수도 있고 자기를 투명하는 네, 투영하는 어떤 이제 매개체잖아요. 네네.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거를 자주 좀 사용하고 있어요. 아. 예. 이런 작업도 사실은 제가 이렇게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가던 중에 이렇게 조그맣게 개울가가 흐르고 있었는데 개울가 위로 조그맣게 이렇게 폭포 같은 게 떨어지고 있는 건데 그게 너무 귀여워가지고 그걸 아. 한참 봤는데요. 네네네. 그냥 이건 제가 잠깐 스케치해놓고 사진만 찍어놓고 그냥 우선 목적지가 있으니까 가던 중에 계속 얘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좀 시간 지난 다음에 이제 한번 작업을 옮겨보게 된 거고요. 네네. 저는 이 작업을 이번 전시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처음 이제 스타트를 한 작품인데 하면서 생각도 많이 했었고 약간의 제가 그동안 했던 방법들에서 조금 탈피를 하기 위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그런 작품이라 여기 좀 이제 비 오는 느낌이 많네요. 예, 예, 그렇죠. 예, 여백을 좀 많이 주고 싶어서 제가 원래 가득 메우는 타입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여유가 없는 것 같이 보이고 또 공간이라고 하는 주는 뉘앙스가 있잖아요. 네. 그걸 제가 좀 더 찾아 나가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번에 여백을 좀 많이 줄이고 그러니까 전공이 원래 동양화 예 원래 동양화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의 동양화는 늘 그런 비우는 것을 그렇죠. 많이 공부하잖아요. 예, 예, 예. 서양화는 그것을 태우는 형식인데 예, 그렇죠. 예. 어느 정도 아까도 지어낸 것도 있었고 예. 막 하다가 결국 이제는 비워내는 것까지 예, 예, 예. 오신 것 같아요. 예, 예. 네. 항상 그런 과정의 연속인 것 같아요. 네, 네. 채우고 비우고 채우고 비우고 그렇죠. 만나고 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인 것 어쨌든 같아요. 어쨌든 결국은 예. 본질은 또 다시 들어가는 부분들이 예,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아, 오늘 제가 저기 그 윤 작가님하고 네. 그동안 했던 얘기 중에 정말 제일 길게 했는데 뭔가 좀 이렇게 동질감이 느껴져서 네, 네. 촌사람으로서의 동질감이 아, 느껴져서 오늘 시골사람? 예, 재밌네요. 예. 사실 화가의 작업은 많은 말을 하진 않거든요. 그렇죠. 표면에서는 네네.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고 혹은 뭐 내러티브가 존재하고 있는 것일 텐데 작품을 보시는 분들은 사실 그거를 금방 보지 못하기 때문에 네네. 아무래도 이제 어렵다고도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했다고 하는 걸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본인의 입장에서 보시면서 그냥 편하게 해석했으면 좋겠어요. 참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 그림을 관람하는 관람객들에게 말은 아주 그 좋은 팁인 것 같아요.
이런 영상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분들께 좀 더 이렇게 작품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좋은 이제 길라 자료가 됐으면 좋겠고. 제가 더 열심히 노력할게요. 아, 네. 오늘 그 설명 너무 고맙고요. 아, 예.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